그냥 너 평소대로 그냥 행동하면 돼, 알았지? 알았어요? 막 자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어? 평소대로 그냥.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오늘 선생님한테 상담받으러 왔거든? 상담받으러 왔거든? 너네가 잘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병원 아니야. 알았지? 주사 맞는 거 아니고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돼, 오늘. 갑자기 착해지냐?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대로 그냥. 알았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258화 엔드 그리고 엔드 네 님, 아 에. 네 어서 오세요. 아, 여기가 이렇게 아, 생겼구나. 누구를 만나러 오셨죠?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떤 아, 성향인지 네. 밖에 나가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는 걸까요? 나는 우리 아이를 행복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중요한 게 많지만 사회성의 발달이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요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명 아이들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한 이제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성별의 같은 나이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만난 아이들이에요. 동일한 지시를 줄 겁니다. 내가 갖고 온 장난감은 상어야.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 마리씩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물고기가 입을 이렇게 닫게 할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 우리가 차례를 정해서 한 개씩 한 개씩 자, 완전. 한 개씩 한 개씩 자, 완전. 사이좋게들. 이제 규칙도 알아들었고, 아이들이 조금 친해져서 선생님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겁니다. 리더십이 있어요. 왜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사람이 상어 무서워해? 네. 나 상어 무서워해. 무서운 것도 겁쟁이구나, 무서워. 나안 하고 싶어. 마늘 뽑아봐. 내가 이렇게 잡고 있을 테니까. 어머나. 이게 범인 아니야? 서로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한다고 가위바위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현명해요. 설아라는 아이는요 약간 셋 중에 그래도 약간 대장 말도 잘하고 언어 표현력도 굉장히 풍부하고 똑똑하고 상황 파악도 잘하고 한편 쌍둥이 동생 수아는 어떨까요? 야, 근데 같은 집에서 자라고 심지어 쌍둥이인데 성향이 약간 다르다라는 게 가리는 거죠? 와. 솔직히 좀 수아 걱정되긴 했었거든요. 수아가 설아랑 같이 없을 때의 수아와 같이 있을 때의 수아는 약간 좀 많이 바뀌어서 좀 그런 쪽에서 좀 약간 좀 소극적이고 수아는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커서 초등에 들어가면 여자아이들은요 말로 놀아요. 그러면 상황은 말로 빨리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거를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엔 시안이 차례인데요. 시안이는 어떤 성향을 보여줄까요? 그래서 안 싸우고
잘 노네요,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누가야지? 이거 누가? 자동차 놀이에 실증이 좀 난 것 같기도 하죠. 네. 우리 시안이는 어디로 갔나요? 저 밑에. 저 밑에. 누가 관심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이 친구는 놀이에 이제 흠뻑 빠져 있네요. 뭔가 관심을 끄는 행동인가요? 그쵸. 야, 내 도와줬어. 내 자유. 아, 관심이 없어, 친구들이. 분명 설아서 누나가 저런 상황이었으면은 시안이 어디 갔지? 그러면 진짜 사슴바구질이나 이런 걸로 했을 텐데. 생각했던 반응이 안 나오니까 지금 약간 새침해진 거예요. 저 안에 3분씩이나 있었어요? 아니 이제 다리 저릴 것 같은데. 다시 나왔습니다. 네,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친구들 사이로 관심을 안 줬어요. 네. 아, 이 친구들한테로 왔습니다. 뭐? 뭐긴요? 안녕하세요. 지금 또 다시 아까보다 훨씬 네. 활발하게 놀아요. 네. 지금 이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안 찾구나. 이제 빨리 포기를 하고 이제 뭔가를 이제 저런 상황에서 관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안 주면.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설아가 챙기든 수아가 챙기든 챙겨버리니까 이게 아이들도 왜 건강한 좌절을 경험해야 그 딛고 앞으로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아이가 원하는 걸 빨리 충족을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도전을 덜 한다든가. 그래서 네, 지켜보면서 아이가 그 상황에서 좀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가 좋은 대안을 갖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더 잘 클 것 같아요. 아, 이번엔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뭘 들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건 유노. 선생님이 나가면 너네 둘이 살짝 약속을 하고 나가시죠. 상황 설정을 하고. 뭐가 있어요? 어? 빈 접시. 세 개 다 없는 거예요? 있어, 있어, 난 있어, 난 있어, 난 있어. 어? 있어? 피아리만 있어요? 있군요. 아무도 없을 때 어른이 이것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볼 겁니다. 난 있어. 이건 뭐야? 방수지. 아, 왜 나도 먹고 싶어. 나 빵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그랬어요, 친구가. 소세지는 사실 양보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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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허리 크게 벌려서. 아니, 저는 시안이가 일단 친구들하고 나눠 먹자라고 먼저 제안을 할 줄 알았는데. 아, 본인이 한입 먹었으니까 이제 친구도 한입 먹으라고. 근데 그 나처럼 먹어봐. 확실히 형제자매가 많은 환경에서 큰 친구들이 저런 걸 잘하더라고요. 많을 줄 알죠. 예. 하고 맛있어. 근데 집에서 잘 나눠 먹고 그래요? 네. 누나들하고.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네. 돌아가면서 이제 한 입씩 먹게끔. 그래서 제가 막 한 번에 다 먹고 그랬었거든요. 아, 네. 와, 얘기 좀 하고 먹어라. 그렇게 맛있어? 아빠 한 입만 줘. 그래서 이제 못 믿어서 본인이 먼저 먹는다. 그렇죠. 자, 수아자. 아빠 너무 많이 먹었어? 저런 모습은 어른이 봐도 화가 나거든요. 이렇게 네 살밖에 안 된 만 네 살 아이들도 먹을 게 하나밖에 없는데도 아이들 사이좋게 나눠 먹고 또 시안이는 한 번 배운 규칙을 잘 적용하고. 누가 제일 먼저 궁금하세요? 누굴 먼저 할까요? 저는
수아가 가장 아, 좀, 네, 네. 네. 제가 수아를 만나봤는데요. 수아는 약간 긴장된 상태로 쫙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언제나 약간 초기 긴장감이 높아요. 어디든 네. 새로운 데 가면 이거 뜯고 네네네 그렇죠. 그게 긴장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거 아니거든요. 탐색하고 관찰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불안을 좀 낮추고 그 시간을 줘야 되는 아이예요. 시간을 줘야 네, 충분히 봐. 괜찮아. 뭐든 만져봐도 돼. 네가 충분히 봐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긴장감을 낮추어 가거든요. 얘기해봐. 기다릴게.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수아가 네. 식탐이라 그랬나? 이런 네. 게 좀 네. 다른 아이들보다 좀 유독 강한 것 같아요. 잘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몸도 튼실하고요. 네. 오죽했으면은 수아야 밥을 하루에 세 공기 먹는 거야. 한 끼에 세 공기 먹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안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럼 뭐 네. 그거야. 그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필요한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불편함은 먹는 걸로. 네, 그런 걸로 표현이 된다고도 보는 거죠. 얘는 이 구강 자극을 계속 추구하는 걸 통해 불안한 마음이 진정될 수도 있고 불편한 마음이 조금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죠, 들어주고 이런 걸 통해 이제 조금씩 줄어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도 하는 거죠. 시안이는 아직 좀 그래도 만 네. 이제 4세 이제 딱 네. 이제 됐는데 네네 저하고의 어떤 1대1의 상담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이더라고요.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대차요. 대찬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요. 치안이란 한 아이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잘하는데요. 위가 7층 누나들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못하는 게 아닌데 나이로 인해서 누나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쩌면 누나나 형이 많은 애들은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서 배우는 거야. 해보는 거야. 열심히 하면 돼! 코멘트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그런데 설아는 사실 1대1로 먼저 제가 만났잖아요. 더 깊게 이해해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설아라는 아이는요.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니나 동생도 있고 쌍둥이 수아도 있으니까 좀 티격태격 할 때가 좀 있어?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설아는? 화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아, 화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참고. 너무 참으면 속상하잖아. 마음은 완전 힘들어요. 마음이 완전 아이고 애기가 저런 말을 한숨을 또 그러면 안 참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냥 저희는 착한 애니까. 그러면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면 착한 애가 아니야? 난 나쁘게 말하면 싫으니까. 이야 이거 진짜 반전이네요. 설아가 쓰는 말 중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얘는 착하고 예쁘고 양보하고 친절하고 누나답고 언니답고 그 소리를 기억하는 거야. 양보, 약속, 그 소리. 세 명 중에 최고 맏 언니 누나잖아요. 설대장이라고 네. 그러고 네. 양보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요즘 흔히 말하는 good girl. 너무 이렇게 자기는 그래야만 해. 그런 게 자기의 이 탈이야. 지금 여기서 너가 주장이란 말이야. 설아는 너는 혼자 개척해 나가야 돼. 네가 알아서 막 먹어야 돼. 아니야. 아이고. 아, 백두. 내 자유야. 야, 밀어내면 안 되고. 비켜. 시아이 혼자 하면 돼. 시아이 혼자 하면 돼. 양보를 또 해줘야 되고. 누나답고 언니답고. 이런 거는 지우세요. 너무 어릴 때 양보를 강조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참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네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 애가 좀 표현을 그런 면에서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좀 놀랐어요. 설아가 양보도 많이 하고 이런 유한 그런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까지 또 나중에는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미안하고 처음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켜나가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